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3.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해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큰 추위는 아니지만 한동안 온화했던 터라 날이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의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일부 서쪽 지역으로만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한편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동해안 지역에 또 큰 눈이 내리겠고요. 울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미만의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3도, 창원은 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1도, 울산 9도, 창원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 부산 앞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동쪽 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주 중반 다소 추워졌다 후반의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